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해상 중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33번째 39품 보현 행원품 40품까지 하면은 33번째 불부사의 법품이라 그래요. 부처님의 부사의한 법. 부사의라고 하는 말은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인데 불가사의하다 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부처님이 부처님의 무엇이? 부처님의 모든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사의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 불가사의한가? 도대체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가 이 앞전에 아승지품에서 아승지란 말은 무수라고 그랬죠. 숫자가 없다. 끝없는 숫자를 말하는데 거기에 불가설 불가설전이라고 하는 말을 백천의 120승 마지막 수에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만 하자 그랬는데 그 뒤로도 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요. 불가설이란 말은 그냥 우리 인간들이 하는 말은 소통의 약속이 언어인데 말로서는 도저히 그 미칠 수 없는 경지다. 이런 뜻이잖아요. 불가설이. 그걸 또한 말할 수도 없다 할 정도로 많고 심오하고 광대하다 이제 이런 뜻이요.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서 부사의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것도 거의 같은 말이라 말로 할 수가 없다. 우리 유정들로는 우리 중생들 머리로는 이 머리로도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는 경지다. 이제 지금 이 대목도 등각 이상의 십지를 지난 등각 묘각 그러지 부처님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경지가 이렇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 열 가지를 이 부처님 법문 듣는 대중 여러분의 속셈으로 무엇이 그렇게 도대체 불가사의하다는가 하는 속마음을 여기다 지금 표현을 해놨어. 모든 것을 끝없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열 대목으로 함축해서 열이란 수가 모든 수를 다 하는 것처럼 늘 표현하잖아요. 저때에 이 큰 모임 가운데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 모든 불국토가 운하 부사이며 아마 여러분 거 지금 소재에 열 가지 나왔을 거예요.
모든 부처님 국토가 운하 부사이 어떻게 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이며 제불 본원이 모든 부처님의 근본 서원이 보현보살 같은 행원 이런 서원이 어찌하여 부사이며 모든 부처님의 종성이 어찌하여 불가사이며 모든 부처님이 출현하심이 어찌하여 불가사이고 모든 부처님의 신, 몸이 어찌하여 불가사이할 정도로 많은고 모든 부처님의 음성이 어찌해서 부사이며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어찌하여 불가사이고 모든 부처님의 그 자제함이 어찌하여 불가사이며 모든 부처님의 무예함이 걸림이 없는 것이 생각과 행동 모든 것이 걸림이 없음이 어찌하여 불가사이며 모든 부처님의 해탈이 어찌하여 부사인고 이 앞전에 한번 불가설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처님의 수량 나이가 뭐 말할 수 없이 부처님은 나이가 무한정이고 그 다음에 보살 주처뿐 보살이 세상에 계시는데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이 그냥 불가사의 할 정도야.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이 모임의 대중들도 지금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의심을 했어요. 도대체 어찌하여 이 부처님의 모든 부분이 불가사인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그냥 부처님은 모든 분야에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사이해. 모든 분야에 모든 능력이 모든 공덕이 그냥 불가사의 말할 수가 없어 불가설 불가설이라 그게 왜 그러는가 여러분은 아시겠지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공부해서 부처가 되면 그 지위가 어떻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불가사의인 거 알 수가 있어 이 열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간략히 부처님이 청년아 보살을 통해서 간략히 대답해 줬는데 약 320가지로 대답해 놨어요. 간략히 해준 거예요. 이게 320가지 10가지 질문에 대한 서로 320개의 이제 답이 간략히 나오는데 저 때에 세종께서 모선 여기 모인 금방 그 속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보살들의 마음에 생각한 바를 잘 아시고 신통력으로서 가피를 주신대 지혜로 섭수하시고 광명으로 비추시어 그 유세가 충만하시고 그래서 청년화 보살 청년화장 보살이요 우리 청년화 보살이 이 중에 분명히 있어 청년화장 보살로 하여금 부처님의 그 모든 두려움이 없는 무해력의 경지에 머물게 하시고 부처님의 법계에 들게 하시고 부처님의 그 위덕에 위덕을 얻게 하시고 부처님과 같은 신통 자제하게 하시고 부처님의 그 무해함을 얻게 하시고 광대하게 관찰하여 일체의 부처님 종성 차제를 알게 하시고 불가설한 가히 말할 수 없는 불법의 방편에 머물게 하셨다. 이게 부처님이 이제 여러 대중들의 그 속마음을 궁금증을 이렇게 다 아시고 청년화장 보살에게 이제 당신을 대신해서 법문을 그 답변을 해주게 하기 위해서 아직 청년화장 보살이 조금 모자랄 바가 있는 것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가피로 이것을 완전히 부처님의 모든 능력과 똑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늘 법문할 때는 나를 대신하려면 대신할 사람이 나와 동등한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지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 중에 또 하나라. 그 순간에 이 중에 한 사람을 탁 꼽아서
나와 똑같은 신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그때 청년아 보살께서 부처님이 이렇게 신통력으로 모든 가피를 주시는 데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능력이 부처님같이 통달이 되어버려. 그 순간 곧 능이 무의 법계를 통달하시고 곧 능이 장애를 떠난 심행을 심행에 깊은 행에 머무르시고 능이 보현보살과 같은 대원을 성취에 원만하시고 능이 일체 불법을 다 알아보시고 그리고 대자비심으로서 중생을 관찰하여 하여금 그들을 청정하게 하고 청정하게 부지런히 정진해서 수행케 하고 그 부지런히 정진해서 수행하는데 게으름이 없이 해서 일체 모든 보살법을 수행케 하시며 일념 중에 부처님 지혜와 같은 지혜를 출생해서 일체 무진 지혜의 법문에 요달하여 총지 변제가 다 구족하게 하시어서 부처님의 신통력을 이어받아서 이제 청년화장 보살이 부처님의 신통력 모든 걸 이어받아서 고연화장 보살 언하사대 연화장 보살에게 고하시다. 법문을 하는데 부처님 대신해서 이제 내가 법문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잘 들어라 이렇게 법문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중에 하나를 딱 꼽아서 그 일을 대표로 너희 다 이런 생각이지 하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을 해서 하는데 그 지목받은 보살이 연화장 보살이고 그 지목한 보살이 청년화장 보살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무량한 머무름이 있다. 이제 여기서부터 답이 들어가요. 자 여기서 불가사의하다라고 하는 대목에 무엇이 불가사의한가 하는데 이제 이 소를 쓴 청량국사는 불가사의하다는 대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사종이 있으니 그랬는데 어떤 것이 불가사의한가? 이사가 난칙이라 그래서 그게 이치적이 이가 묘해서 이치가 미묘해서 우리 범부들로는 헤아리기가 어렵다. 이묘 난칙이라. 그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세계, 이 우주 법계를 400개로 얘기하죠. 이치의 세계, 그 다음에 현상의 세계, 그게 사법계고. 그 다음에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러거든. 이 화엄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이치는 그 내면의 진리의 세계고, 사는 현상의 세계란 말이야. 그래서 이치의 세계가 소위 말해서 미묘해서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불가사이고 현상의 세계가 광대해서 끝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법계는 끝이 없잖아. 이 지구촌만 해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이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그 속해 깊은 뜻을 품고 행하시는 일거수 일투족의 그 행이 또한 불가사의야. 그거 우리가 알 수 없죠. 부처님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으셨구나 이럴 정도지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부처님이 저런 행동을 하시는가 참 불가사의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과용이 불가사의인데 부처님은 부처가 됨으로써 얻어진 모든 과덕을 누구를 위해서 쓰지요? 중생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불가사의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제일 마지막 번째라. 우리가 부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 알 수가 없어, 불가사의에.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에 쓰냐? 결국은 우리한테 써주신단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받아먹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과형의 불가사의에.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쓰시는데 그 모든 능력이 있기에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중생 교화하는데 필요한 것을 쓰시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만이 보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완벽한 보현행은, 그러니까 보현행이 뭐예요? 모든 부처님 같은 덕을 성취하신 분이 그 능력을 중생을 위해서 회양하는 게 보현행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마치면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원한 것이 보현행이, 보현행원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보현행이야.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행위는 다 보현행이야. 그래서 일체 모든 재불이 보현보살께 예배한다 그러는 거야. 보살이 더 높지요, 부처님보다. 그 대목에서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완벽한 보현행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만이 가능한 거야. 왜? 부처님이 부처가 돼서 얻어진 모든 능력은 보현행을 하기 위한 재료예요, 재료. 그렇게 보면은 보현행이 목표요, 부처님이 되는 건, 열반한 것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래 살고 있는 이 법계의 원래 모습이 비로자나 화장세계야. 비로자나 부처님은 법신불이요. 이 화엄경에서는 거의 법신불 얘기하지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를 잘 안 해요. 대승경전이 법신불을 세워놔서 그래. 화장세계의 주인이 법신부처님이야. 그것은 온 세계에 원래 바탕된 주인이라는 얘기야. 그 화장세계의 화려한 장엄은 누가 하느냐? 보현행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개개인이 나름대로 부처 되게자 하는 그 노력이 보현행이고, 부처가 돼서 그 모든 능력을 중생에게 이렇게 다시 구제하는 자비심의 발로가 그게 또한 보현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결국은 중생 구제에 쓰는데, 그래 부처님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는 눈먼 봉사요, 귀머거리요, 장님이고 벙어리다 이 말이야.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 칠 수 없어.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여기 이 대목을 조금 거슬러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을 아까 320종 중에 답변 중에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이런 대목들이 나와요. 참 상상할 수 없는 대목들인데. 부처님의 능력을 지금 부분적으로 얘기해 놓는 중에, 요 중에 하나를 보면은, 부처님은 이 중요한 것들이 때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 있다 그래. 매사에 어떤 것이 때를 놓치지 않는 그 열 가지 능력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그 중에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성등정각에 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부처가 부처 될 때를 놓치지 않고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목은 뭐지요? 화신불이 나오는 거예요. 화신불이. 3000년 전에 인도 가비라국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때를 놓치지 않고 딱 그때에 태어나서 설산수호에서 성불을 한 거예요. 이게 성등정각에 때를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때를 놓치지 않는 게 또 있어. 모든 일체 보살들이 수행을 해서 언젠가는 너희도 부처가 될 거다고 하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뭐죠? 숙이지요? 그 숙이 줄 때를 또 놓치지 않아. 여러분은 그저께 그 바쁜
며느리, 시어머니 그 신분으로 큰 대사를 치르고 몸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부처님 법문을 접할 수 있는 이 때가 불가피한 자리였어. 네? 이 때를 여러분은 맞춰 오는 거야. 요게 이제 또 때를 놓치지 않는 대목들이야. 그리고 중생들을 위해서 중생심, 중생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가를 용하게 잘 알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부처님이 그 좋아하는 바에 대상이 되어져. 광대가 되어지고, 아, 이맘때는 무엇을 하고 싶다 할 때 부처님이 용하게 그 감흥을 받아들여서 나타나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때를 놓치지 않는 부처님의 그 능력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 그 중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 320종 중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것들이. 부처님은, 능력이 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 세계, 그렇게 광대하고 대단하다고 하는 그 세계를 이 당신 트럭구멍 하나에다 다 집어넣을 수가 있대.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몸에다 지니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도 버거워하지를 않아. 그런데 자, 이 큰 세계를 이 작은 트럭구멍에다가 간직하는데 이 트럭구멍이 커져서 들어갈까요? 이 세계가 작아서 이 안에 들어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큰 것이 작아져서 작은 구멍에 들어갈까? 작은 구멍이 커서 큰 것을 집어넣을까? 묘하지요? 이건 논문 쓰라가면은 요즘 사람들 쓸 수 있을까? 이게 불가사의야.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얘 나왔네. 왜 불가사의냐? 큰 세계가 작아지지도 않고 작은 모단이, 모공이 커지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 큰 세계가 들어간다. 그래서 불가사의. 또 부처님이 법문을 하는데 우리 사바세계는 교체가 뭐라겠죠? 음성교체, 소리야. 부처님은 보통 이 목소리가 60종은 낸대. 60종의 소리를 갖추고 계시는데 그 소리 60종 중에 하나하나 소리마다 500가지로 분산해서 또 조각을 내서 흉내를 낼 수가 있어. 그 500분으로 낸 소리 1분마다 그 하나하나 분마다 또 무량한 100,000가지의 청정한 소리를 또 낼 수가 있어. 자, 이 소리를 다면은 부처님의 목소리 아닌 것을 한번 찾아봐요. 이 세상에서. 크게 60종이 있는데 그 60종이 500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그 500 중에 낱낱 하나하나 분이 백천의 무량이라 또 그랬어. 어느 공부한 사람들이 화두를 들고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데 폭포 소리 떨어지는 물소리 듣고 아 이거로구나 그러고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안 그러면은 세수하다 콧구멍 만지다가 아 이거로구나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아까 여러분 노래 중에 참 흐르는 물처럼 참 지나가는 바람처럼 세상사를 그렇게 여길 줄 알아라. 그럴 줄만 알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니까 법은 그래, 법은.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가 부처님 법음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부처님 법음이 사자후라 하잖아. 이 사자후는 두려움이 들어있지 않아요. 천둥 번개 소리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 그게 부처님 법문인데.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의 능력들이에요. 이런 게. 또 있어.
만입이 설신이 하는 이복굽이 있지요. 우리가 최초에 벌써 나도 그거 보면은 금생중은 아닌 게 분명하지? 20대 젊어서 법문하러 다니면서 그 새파리, 지금 생각하면 참, 저, 스님들은 이제 막 출가해서 머리를 이렇게 삭도로 밀자네. 그래서 이제 핵중을 보고 뭐라고 옛날에 그러냐면은 저 머리에 삭도물도 안 마른 중이 핵중 보고 그래. 이제 머리 깎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삭도물도 아직 안 없어졌대요. 그럴 때 법문한다고 가서 내가 무슨 법문을 했는 줄 알아요? 눈으로 본 것만 그것이 사실이라 진실이라 믿지 말고 가만히 가다 보면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경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 세상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귀로 보고 코로 먹고 입으로 냄새 맡을 줄 알아라. 그게 이게 육군호용이에요. 이 부처님이 능력이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보기 위해서 생긴 눈, 보통 사람이 듣기 위해서 생긴 귀, 코, 입이 그냥 우리한테만 필요한 거지. 궁극에 가서는 이거 별로 필요치 않고도 볼 것 다 보고 들을 것 다 들은다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능력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 무언가 사고로 눈을 잃은 사람들요. 눈 있는 사람보다 더 밝게 헛디지지 않고 제대로 간 사람 많지요? 그런 사람 보고 왜 장애인이라게? 장애가 없이 가는데? 귀 있다고 시잘데 없는 소리나 몽땅 듣는 그 귀 있으나 마나 하지. 옳은 소리만 탁 귀로 안 듣고 눈으로 듣는다든가 코로 듣는 사람한테. 귀에 안 들리는 사람 눈으로 이렇게 입 모양 보고 저거 욕하는구나 착한 소리 하는 거 다 알아듣잖아. 이런 귀보다 이런 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얼마나 훌륭한 귀를 가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거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잠깐 일어서 눈 없다고 한탄해하지 말고 귀 없다고 슬퍼할 일이 한 개도 없어. 옛날 부처님 제자 중에 사람이 네 몸뚱이 중에서 필요한 거 있어 돌라가거든 거침없이 주어라. 부처님이 이러니까 제자가 나는 오늘부터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냈다. 그걸 시험해 보려고 제석천왕이 뜩 와서 길 가는 사람 부담시 곁에 탁 부딪히면서 그이가 이라고 치다 보니까 하는 얘기. 아 여보시오, 나야 눈 없는 장님이라 그런다지만 보나마나 당신은 두 눈이 말짱할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부딪히고 그러요? 자기가 부딪혀놓고. 아 이 사람 봐라, 자기가 부딪혀놓고는. 그래서 화가 탁 나서 말하려다가 아이고 부처님이 오늘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는데 참고 아 미안합니다, 실은 내가 당신이 못 보는 줄도 모르고 나는 두 개가 말짱하는데도 이렇게 모르고 했으니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면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 눈 두 개만 나 한 개 주시오. 오 봐라. 근데 내가 오늘 어떻게 마음 먹고 돌아가면 뭐든지 줄 수 있으면 다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영하게 들으니 넘길 수도 없고 애써 그러고 하나를 빼서 싹 주었어. 그러니까 그 눈을 받는 그 상대가 또 뭐라고 하는 거니? 눈을 하나 끼어보니 좋긴 좋네. 그런데 여보시오, 당신도 애눈이고 나도 애눈이냐. 귀하이면 한 사람이나 말짱합시다. 그거 마저 놔주면 안 돼요? 사람이 좋은 일 하다 보면요 그러잖아요. 아주 주니까 보따리 주니까 뭐까지 빼가 달라고 그래. 세상인 그런 거예요 그게. 오 참 사람 미치겠는데 할 수 없어서 그 마음 못 내고 또 마저 빼주었다. 그 마저 빼준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이라는 게 어렵구나 하고 막 걸어가려고 하는데 무엇이 파닥 뭐 알 깨지는 포도 깨지는 소리가 나서 그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당신한테 눈이지 나한테는 별 볼 일이 없어. 그러고 발로 밟아서 그걸 깨버렸어. 거기서 그냥 화가 이렇게 팍착 나는데 그 순간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게 눈이 있을 때보다도 해안이 열려가지고 더 세상사를 잘 살피고 잘 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 법안이 잘못 없게 해달라고 늘 소원을 하지요. 금강경에 눈이 다섯 개가 있어요. 해안, 법안, 불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안이요. 이 고깃덩이를 만드는 거. 그런데 법안도 잘못 볼 수 있다는 경우요. 지금 법안도 잘못 없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 지혜의 눈이라는 거. 거기에 더 올라가면 부처님의 안목이라는 것이 이라야 세상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이 부처님의 능력이 다방면으로 불가사의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멍하니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쯤 되면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건 뭐냐? 부처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가니? 그 매사에 모든 것이 전지전능하냐 이 말이에요. 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때까지 공부하는 게 이제 이 대목에 와서 결론을 지어야 돼. 이제는 책도 버리고 그동안에 이 오만 생각들 방편이라고 썼던 것들 다 버리고 다 앉아서 부처라는 게 뭐냐 이런 것을 한번 물고 늘어져서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왔다고. 그 부처라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 옛날 이제 이런 세상에 접근해 본 분들이 다 이 세상이 아 이거구나 하고 알던 분들이 해놓은 법문 중에 이런 것 많이 나오죠. 땅 여기에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고 삼라만상을 다 만들어냈구나. 이것이 무엇이냐? 에이? 큰 대승 법사들이 이렇게 법문하셨잖아요. 그거요. 이 한 물건이라는 게.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무슨 참나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모든 법계 우주의 근원이라고도 하고 이 자리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서로 이해했던 마음자리라고도 하고 그래. 응? 자, 그런데 이 자리를 단 한 번도 전부 각자가 자기 마음을 내 것이라고 쓰고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이로구나 라고 자신 있게 그 정체를 만져보기나 했다든가 그것을 눈으로 이것이구나 하고 확실히 봤다든가 한 사람이 드물어. 그러죠? 여러분 스스로. 그게 그 대목이라는 거야. 그 대목. 근데 그게 남의 것이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로 의존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때까지 살고 있단 말이야. 그걸로 음식도 달다 쓰다 맛도 보고 그걸로 만져도 보고 그걸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보는 것이 그것인지는 모르나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 있는데 그걸로 내가 보고 듣는 것 같고 접촉하고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이제 이런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경전이 이 대목을 천층만층으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 소리가 있는데 듣는 내 귀가 그 소리에 가서 듣는가 소리가 내 귀에 와서 내가 듣는가 소리가 이리 오는 거예요. 내 귀가 그리 가는 거예요. 예? 그 이런 소리도 이 근본을 모르니까 헷갈려. 항상 알 수가 없어. 소리라는 건 원래 가만 항상 있잖아. 있는데 내가 다른 쪽에 빠지면 그 소리를 못 듣죠. 듣고 못 듣는 건 나란 말이야. 그 나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냐 이거지. 이거. 도로아미타불. 애초에 처음 우리가 발심해서 최초의 불교의 입문에서 공부했을 때 나란 놈이 이놈이 무엇이냐 찾아라 하는 그것을 40년 50년 도로아미타불 또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어. 못 찾으면 역시 그 자리에 와야 돼.
그게 그거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부처님은 그거를 딱 잡아서, 아, 이놈이구나, 그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런 활용력이 생기고, 조사님들은 그것을 확실히 알아채니까 부처님의 그 모든 활용 능력을 다 이해를 하고, 우리는 지금도 먼 하늘만 쳐다보고 긴가민가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기회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응? 얼마 안 남았어. 우선 허리가 아파서 생각하자니 눕고 싶고 누우니까 잠들어 버리고. 내 혼자 문 닫아놓고 뭐 좀 하려고 했더니 명절이라고 자식 찾아오고 손주 찾아와서 어떻게 내 시간이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이 대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애초에 그 자리가 아까 마음이라 한지 한 물건인지 뭐라고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부처라고 안 해도 좋다 그랬어. 그 자리를 이렇게 성취하시고 활용하는 분을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할 뿐이지 부처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조사님이 부처님이라고 안 하고 한 물건 그러잖아요. 한 물건. 자, 이것이 여기 있다. 봐라, 보이느냐? 잡아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너무 모호하면 우리가 애매하니까 애초에 본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이 대법성으로 변하고 대원행으로 변하기 전에 본래 모습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자리는 어떤 것도 물들지 않은, 애를 들면 하얀 백지야. 이 우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지구를 백 개, 천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무량무변한 끝없는 하얀 백지, 도화지. 그런데 여기에 천만억 모든 중생들이, 모든 불보살들이 다 거기에 자기 인생을 그리고 자기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그려넣어. 그 도화지에 수천억 모든 중생이 전부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생활을 거기다 다 그렸어. 그 그려진 도화지가 지금 이 세계야. 여기는 가진 물감 1100억 가지의 물감으로 1100억 가지의 종류의 모든 자기 생각의 세계가 다 있어. 우주 법계가 펼쳐져 있다고. 이게 만다라화야. 자,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현실이야. 이게 만져도 보고 느껴도 보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다. 내 가슴도 있고 여러분 가슴도 여기 다 그려져 있어. 여러분은 여러분 거, 나는 내 거. 그게 다 섞여 있어. 그 혼용이 되지만 절대 상대를 장애하지 않아. 걸림이 없어. 이 세계가. 어떻게 보면 나무가 나무 부딪혀서 서로 장애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장애스러운 게 아니야. 그냥 다 자기 걸 유지하고 살고 있어. 이게 법계야. 자, 그런데 이것은 그린 그림이란 말이야. 우리 모두가. 그 그린 그림을 우리가 자기 그림을 자기 지우개로 다 지워가면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있잖아? 그린 거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다 지우면 이게 백지가 돼야 안 돼, 다시. 회복이 되지요? 애초에 한 점 그림도 아직은 그려지기 이전의 본래 모습을 진여라고 그래. 마음이라고 한 물건이라고 했던 그것을 표현하자면. 그래서 찬 모습이었다. 그대로. 그래서 진여야. 그것을 우리 모두가 그렸다가 우리가 각성해서 이것이 전부 그림일 뿐이네. 진짜가 아니네. 라고 지워가기 시작했어. 그래서 모두가 그걸 지워서 원백지로 회복한 상태를 뭐라 할까? 그걸 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공과 진여는 니꼬르야. 같은 거지. 회복하는 모습을 그냥 그리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온 법계의 현상은 그림이잖아.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 우주 법궤가?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우리 모두의 행업으로. 우리의 행업은 무엇을 바탕으로 뒀다? 신구의라는 것을 바탕으로 뒀어. 신구의 의는 뭘로 바탕을 뒀다? 일심의 바탕을 둔 거야. 그래서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그 세계에 빠져서 살고 있어. 그런데 이 원래 이것이 물들기 전에는 백지였다 라고 그 백지의 세계를 맛봐버린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출렁이는 호수에 살고 있지 한 번도 원래는 잔잔했다라고 하는 물의 본래 정신이라고 하는 잔잔한 물을 맛보지를 못했어. 그런데 막연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대목이라, 그 대목. 그런데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 능력이. 그 하얀 백지는 뭐예요? 뭐든지 오면은 오는 대로 내비를 두니까 변화가 돼. 진여가 연이 생기면은 그대로 반영을 하잖아. 그게 물감을 빨간색 넣으면 빨간색, 빨간색 넣으면 빨간색, 노란색 넣으면 노란색이 비추잖아. 우리 마음이 그래. 그러니까 늘 표현하기를 마음의 비위를 바다에 표현하고자 허공에 표현해. 허공이 그냥 모든 것이 자유롭게 거기서 살고 집을 짓고 깨를 벗고 살아도 가만히 있어. 아무 장애가 없어. 허공은 변화가 없는 거야. 바다도 마찬가지야. 그 안에 오만 것이 있어도 장애롭지 않아. 그런데 하나의 특성이 있잖아, 바닷물이. 바다라는 건 물이잖아. 물은 뭐예요? 잔잔한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바닷물 잔잔한 모습 본 적이 없죠. 우리 마음은 원래 잔잔하다는데 한 번도 내 마음이 잔잔해 본 적을 내가 느껴보지를 못하는데 누가 느껴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은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은 내가 절대 동요 없이 원래 바닷물의 모습인 잔잔함을 여러분이 맛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저기 매일 앉아서 참선하는 우리 거사님은 하루에 한 몇 시간은 그거 누리고 살지요? 예? 그렇게 맛을 한번 보면 점차 그것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내 자신의 뿌리인 본래 모습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10%, 20% 우리 표현으로 한 50%만 나 자신에 대해서 나가 안다면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모든 산하 대지가 그 자리를 똑같이 한 뿌리로 한 덩어리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50% 알면 온 세계의 비밀을 50%를 알 수가 있어. 남이라 갈 것 없이 내가 내 자신을 50% 알면 여기 있는 여러분 마음속 50%를 내가 똑같이 알아. 조심하세요. 나는 한 60% 이상 아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비밀 가지고 있는 거 60%는 내가 다 한눈에 보고 아는 거예요. 에? 거짓말하면 거짓말한다 알고 아침 안 먹고 왔어도 먹고 없는 척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니까. 그거요. 그래서 도가 내가 내 도를 깨치기 위해서 다른 데 갈 필요 없어. 그냥 내 도를 알면 세상 도를 아는 거야. 간단하지요? 부처님의 이 능력이 왜 이렇게 무한하냐? 그 원래 우리의 밑바탕인 하얀 도화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야. 그 하얀 도화지, 그 자리가 부처라는 자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해서 부처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반쪽이라도 여러분이 좀
되면은 이 능력의 반은 여러분 건데. 그래서 이 부처님을, 그러니까 이 신으로 표현하고 뭔 전지등능한 뭐 절대자, 이거는 그냥 애들 동화책에 나온 그런 얘기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일승법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승법문이라 이게, 하엄경법문이. 2승, 3승이라고 하는 소승법문은 이런 거예요. 우거, 양거, 녹거, 법화경에서 얘기했지. 사승구루마 필요한 놈한테 사승구루마 주고, 그 양구루마 필요한 놈한테 양구루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 능력 중에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숱하게 나와.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니까 하는 게. 인도에 태어나서 도솔 내의상 비랑 강생상 삼원 유관상 유성 출가상 하는 팔상 성도가, 팔상의 모습이, 부처님이 사바세계 와서 성도를 하고 45년 설법하고 쌍림 열반에서 80년을 이렇게 살고 가신 것이 전부 방편으로 잠깐 하신 거예요. 100년 살자고 하셨는데 와서 보니까 그것도 불쌍해서 사람들한테 20년 떼주고 80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부처가 되어버린 선정 속에서 방편으로 잠깐이라고 왔다 가죠. 그래서 이 온 삼나 만상이 헛개비 같은 것이 헛개비일 수밖에 없는 것이, 부처님들이, 모든 일체 부처님, 왜 일체 모든 부처님이라냐?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무시 이래로 최초부터 부처가 되겠다고 노력해서 그 부처가 된 숱한 많은 분들이 전부 자기 역할을 하느라고 다 나름대로 부처님 노릇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체 제불 그러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 그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방편으로서 오직 목적은 중생구제야. 중생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는 것을 알고 살아라. 알고 살면 그것이 보현행이고 모르고 살면 그게 중생이다. 이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일러주는 게 끊임없이 수시로. 바람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바람소리, 물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물소리로, 에? 비행기 소리 좋아하는 사람은 비행기 소리로, 그럼 타고 미국 가라고. 그럼 중생이 좋아하는 거, 중생의 근욕성, 근기와 하고자 하는 욕심에 따라서 절대 거부하지 않고 항순, 항상 순에 따라준다. 이게 부처님 보살님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독약도 돌라가면 주어, 춤도 춰달라가면 춰주고, 늙은 노모가 치맥기가 있어서 그 여러 자식 중에 내 이름 하나 알아보고, 아이고 저놈 어려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췄는데 추석 명절에 오니까 그러더래. 엄마 그 춤 보여줄까? 보고 싶다. 치매에 앓는 엄마가 다른 거 생각할 거 있나? 자식 옛날 어려서 췄던 춤만 생각나겠지. 거기서 춤을 춰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엄마라는 중생을 위해서, 아들이라는, 딸이라는 부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과거 나왔잖아요. 재호 난승지에 중생이 원하면 광대도 대주고 가수도 대주고 연극 배우도 대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피리도 배우고 북치는 것도 배우고 장구도 배운다. 왜? 중생이 잘하면 좋아하니까 잘해주려고. 그것이 부처님 행이고 그 목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보현행이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남이 보든 알라든 그렇게 살고 있는 스스로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서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 우리 삶이 뻔하죠? 이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부사이를 네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무엇이 부사인고, 어디에 부사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부사인고, 어떻게 부사이를 활용하는고, 하게 이제 네 개를 크게 얘기해 놨는데, 이 어찌 하자를 써놓고 그 참 글을 잘 해 놨어요. 하자가 부사이, 하자, 무엇이 불가사인가? 부처님의 자비와 끝없는 지혜, 이런 것들이 부사이야. 부처님의 행위니까. 그것이 하자 부사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어하 부사이라고 그래. 어하. 무엇에, 어디에 부사인가. 일체 세간의 부사이야. 우리 중생을 위해서 부처님이 활동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세간, 유정세간, 인간세상 이런데 거기에 불가사의에 부처님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부사인가? 부처님이 어떻게 부사야? 부처님의 부사의한 불가사의한 능력은요, 우리가 그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보살행을 하고 있는 공부 과정이 문사수 그러지요. 처음에 듣고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 이것이 사막이에요. 계정의 사막이죠. 계정의 사막은 문사수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는 왜 문이 먼저냐. 이 사바세계는 아까 말했어요. 음성교체라. 소리가 교의 본체야. 그래서 모든 걸 소리로 전달해서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약속도 거의 말로, 소리의 대표인 말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많이 들어야 돼. 듣는데 좋은 것을 많이 듣도록 귀를 훈련시켜놔야지 나쁜 것을 자꾸 들으면 사람이 행동이 나쁜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듣는 지혜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좋은 것을 자꾸 들어.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복을 받는다. 가보가 좋은 것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성장하면서부터 들어야 돼. 그래서 듣는 지혜를 그렇게 키워놔야 돼요. 그러지 보고 듣는 것이 맨 쌈박질이나 하는 것, 어디 남 둘러먹기나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해놓으면 그대로가. 교도소라는 것이 뭐여? 죄진 사람 마음 바꾸라고 교화하라고 교도소 만드는데 가서 나쁜 거 배워갖고는 교도소가 됐잖아 요즘. 그러니까 교도소 이름을 바꿔야 된다 카대. 그런 거 이렇게 보고 듣는 것. 그러니까 인도에 그 원래 코끼리가 싸나운데 부처님 법문서라는 절 주변에다가 이렇게 좀 가다 놓으면 늘 좋은 법문 듣고 좋은 목탁 소리, 요령 소리 들으니까 순해진다 하잖아요. 그 사람도 절에 갔다 놓으면 순해져. 순해지냐 하니까 누가 뭐 아는 사람 있나? 인상스러운 사람 있네. 진짜야 순해져. 절에 나가 사니까 이렇게 순하지. 보고 듣는 것을 자꾸 닦아서 보는 지혜와 듣는 지혜를 자꾸 키워야 돼. 그래서 그것을 사유하고 그대로 수행하면은 그런 길로 안 가고 옳은 길로 이라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이 이제 수행이야. 그렇게 이런 수행을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배우고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 이제 부처님이라는 것이 부처라고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 자리에서 생활하고 그 자리에서 살면 뭐요? 부처님 세계에서 살면 부처님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 얘기. 그 여기 질문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하자면 열 가지 질문인데 아까 답변들이 그렇게 많아. 어떻게 부사이냐? 모든 불국토가 부사이냐? 뭐 부처님 불국토라는 게 부처님이 계신 세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부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냥 반이 이 세상에 사는 그 행위 일체 모든 것은 부사이 할 수 없어. 불가사이 할 수밖에 없어. 이건 두 말 할 것도 없죠. 모든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당신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세계를 동시에 가. 동시에 가서 똑같은 법문을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부처님의 본래 서원이 이게 불가사이고. 본래 서원이 뭐야?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공부한 목적을 달성하면 나는 이런 데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거든. 이게 보현행원이고. 그래서 보현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래서 그 행의 깊이가 능력이 무한하니까 이것도 무한해서 불가사이고. 부처님의 종성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종자라고 하는 씨앗인데 이거는 부처님 종성은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이게 법신을 얘기하는 건데 보신, 화신도 마찬가지예요. 화신불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겠어? 화신 니꼬르 법신인 거거든. 법신이니까 화신을 가능하고 화신이니까 법신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종성이 불가사이고 부처님 출현이 불가사이. 부처님이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필요할 때 다 나타나. 장님만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곁에 부처님을 평생 나를 이렇게 의식주 걱정 없이 살게 해준 내 곁에 부처님을 우리가 부처님으로 제대로 바라볼 때가 하루에 몇 번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이 다 부처님이란 말이야. 출현.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출연했죠. 그 이후도 하루에 수백 번 수천씩 얘기했잖아요. 도솔천에서 이 사바세계 부처님 잠깐 80년 살고 가신 것이 반나절도 안 된다고, 6시간도 아니에요. 잠깐 거기서는 잠깐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손녀딸 인자 딸내미 인자 막 시집 보냈는데 가가 애기 나가지고 그냥 살림살라 애기 키울라 경험도 없이 주체를 못하는데 아들딸 다 나서 키워본 엄마가 친정엄마가 싹 한 달 만에 나 가서 한 일주일 만에 그냥 야 1년 거 해결 싹 해주고 오잖아요. 에? 딸내미가 아이고 엄마 한 달에 한 번만 와주시오. 반년에 한 번만 와줘서 좀 해주고 가시오. 우리 중생 마음은 똑같대. 아이고 부처님 우리 살 때 100년에 한 번씩만 와주시오. 나 몰래 그냥 우렁각시처럼 내 방에만 왔다 가줘도 좋소. 우리가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할머니같이 라고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부처님이셔. 오늘 집에 가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만의 부처님이 다 안방을 한 바퀴 다 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거 해결해 주고 가셨을 거예요. 제 불신이 불가사이다. 모든 부처님이 몸이 1100억 화신으로 또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 여러분이 쓰는 도구로도 변해줘. 흉년드는 세상에는 쌀이 돼서 구제하고 병든 세상에는 약풀이 되어서도 구제해준다. 이게 다 부처님인 거예요. 이게 화신 능력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 그래서 제 불신이 불가사의. 부처님의 음성이 불가사의. 아까 말했지요. 60종에서 500분을 하고 500분이 분분이 무량 불가사의하게 번쩍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로 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를 그때그때 일깨우죠. 부처님의 지혜가 또한 불가사의. 이건 말할 수도 없고 부처님의 자제라고 하는 건 자유자재 어디든지 거침이 없이 할 수 있으면 하는 능력. 그 다음에 부처님의 무예로 이게 걸림이 없는 것. 소리에 부처님의 소리 중에 그 60종 소리 중에 이 구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곁에서 우리 목소리보다 큰 소리가 곁에서 꽝 하고 나면 우리 소리가 묻히지요. 부처님 말씀은 묻히지를 않아요. 이게 장애 무장애 장애 없는 부처님의 목소리 능력이. 이게 사자후라. 천하 없는 천둥 소리도 부처님 소리를 덮을 수가 없어. 천하 없는 수미산 같은 큰 장막 이 산도 이 무학산도 무학산 너머에 있는 사람에게 부처님이 전달하는 그 소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다 세세하게 가면 다 있어요. 이게 자제요 무예의 힘이야. 그 다음에 부처님의 해탈 불가사의. 이건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고 부처님의 해탈하신 그 불가사의 능력은 그냥 불가사를 불가사를. 이런 모든 분야에, 그런 게 모든 분야도 불가설, 불가설한 분야에 불가설한, 불가설한 능력을 불가설, 불가설하게 갖추고 계시다. 그냥 불가설이요. 그래서 그 법문 듣는 우리의 귀와 눈과 내 스스로도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러지요? 불가사의한 중생이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문을 오늘도 불가사의하게 듣고 돌아갑니다. 불가사의하게 행복하십시오.